안녕하십니까. 예, 조달청 내부의 김극진 앵커입니다. 여러분들 한파로 인해 많이들 추우셨죠? 에구 추워라? 예,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예, 훈훈한 조달정책으로 아주 따뜻한 소식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우리 차플린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차플린입니다. 선개발 후 구매 방식의 혁신 조달과 창업, 벤처기업 상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 벤처나라로 따뜻한 바람이 유입돼서 창업 벤처기업의 전망은 아주 맑고 따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수조달 기업이라면 해외 조달 시장으로 쭉쭉 뻗어가는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벤처기업과 우수조달 기업 올 한해 따뜻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야, 대단한데. 근데 말이죠, 조심해야 할 날씨 정보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과 불법 편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조사 신고센터에서 유입되는 불공정 조달 감시 강화에 찬바람이 불어와 동사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조달 미세먼지 대책은 하도급 지킴이가 소비자에게 인기가 아주 많다는 시장 소식 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 여기, 오, 맑음. 야, 여기도 맑음. 야, 여기도 맑음. 이야, 전부 다 맑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조달 시장을 해치는 지역은 매우 춥겠습니다. 올해 조달시장에 부는 예보 잘 들으셨죠? 네, 풍성한 결실 이루는 조달시장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달청 예보의 차플린이었습니다. 네, 차플린 리포터 고맙습니다. 이상 조달청 예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해.